자, 여러분, 오늘도 이 게임을 달려봅시다. 사진만 보고 지구상의 위치를 알아맞히는 게임입니다. 25,000점이 만점인데 15,000점만 받아도 대단한 점수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저 녀석 왜 이렇게 답답하냐, 이렇게 하는 게 왜 이렇게 답답하냐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게, 그쵸? 하지만 해보십시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정어린 시선으로 봐주십시오.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어디일까요? 자, 봅시다. 첫 번째 라운드 3분 안에 맞춰야 됩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요, 딱 보니까 유럽 풍인데, 유럽인 것 같죠, 그죠? 이 성당, 예쁜 성당이 있고요, 그죠? 생 레너드 페리시 처치, 왠지 영국인 것 같고요, 그죠? 영국인 것 같고, 차가 왼쪽으로 다니죠? 영국이죠, 영국. 차가 왼쪽으로 다니면 영국입니다, 대부분. 번호판이 노란색이다 그러면 그냥 너 영국이에요. 거의 확정이에요. 노란색입니다, 그죠? 영국이고, 아주 예쁜 마을이고, 고풍스럽습니다. 와, 너무 예쁘네요, 여기. 진짜, 이렇게, 여러분, 이 게임을 하면요, 기브웨이? 이런 식의 표현은 영국식 표현입니다. 아, 이런 데는요, 역시 오래된 옥스포드라든지, 이런 데가 아닐까. 여기 공동묘지도 있네요. 자, 뭐라고 써있나 보자. 처치. 성 레너드 처치. 런던인. 런던 같지는 않고 조금 북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야, 너무 예쁘네요. 여러분, 이런 집은 진짜 몇 년이나 된 걸까요? 와, 약간, 와, 이거 보십시오. 돌로 지어져 있는데 되게 강해 보입니다, 그렇죠? 와, 렉스덴 로드 너무 예쁘다. 아, 이런 데 한번, 아이고, 진짜 여러분 무슨 동화에서 나오는 그런 동네 같지 않습니까? 고풍스럽고. 와, 너무 보존이 잘, 와, 이거, 여러분, 옛날에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뭐 맥주집 같은 거, 그런 거, 펍 느낌이네요. 와, 이렇게 돌로 지어져 있어요. 와, 이거 어디냐? 너무 예쁘다. 와, 근데 그거 같진 않죠, 여러분? 도심 같진 않고요. 힐하우스.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여러분. 이런 거 예쁘지 않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이런 거. 와, 기둥도 있고, 도리아식 기둥 이런 것도 있고요. 힐하우스라고 합니다. 와,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영국인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35초밖에 없는, 지금 저기 경치 보느라고 넋을 빼앗겨가지고, 그쵸? 지금 여러분, 영국의 고풍스러운 좀 녹지가 많은 곳인 것 같고요. 이런데 옥스포드의 남쪽에 이런 데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녹지가 있는지 이런데요. 레딩 뭐 이런데요. 아, 너무 예쁘다. 120 콘, 여러분, 콘체스터라는 데네요. 너무 예쁘다, 그쵸? 122km 밖에 안 떨어졌다. 와, 4605포인트. 잘했죠. 여러분, 여기 콘체스터라는 데인데, 와, 나중에 꼭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진짜. 야, 이렇게 예쁠 수가 있냐. 그쵸? 영국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뜨문뜨문 이렇게 녹지가 이렇게 쭉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는, 이쪽 옥스퍼드 아래쪽 여기는 굉장히 이렇게 넓은 녹지, 저기 그 삼림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오른쪽에도 이렇게 동부에도 이런 게 있고, 저 위쪽에도 쭉 있고, 국립공원들이 있네요. 예. 와, 참 재미있는 구조로 돼 있군요. 그리고 저쪽에 스코틀랜드 쪽에는 산도 있고 조금 황량한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참고로 해놓고 나중에 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저 아일랜드 쪽은 별로 그렇게 숲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너무 재밌었고요. 너무 좋았고. 콜체스터라는 데 꼭 기억해 두고 나중에 또 나오면. 두 번째 라운드는 어딜까요? 자, 와, 여기도 또 아름다운 데가 나오네. 미국풍이다, 그죠? 여러분, 약간 분위기가 다르지, 아까 전이랑, 그죠? 조금 더 넓고, 야, 옥수수밭이 있고요. 그렇죠? 옥수수밭이 있고, 차가 오른쪽으로 다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미국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보면은 알 수 있겠죠? 미국
영어식 표기죠. 지금 영어로 돼 있죠. 영어로 돼 있고, DBAR, Loan and Garden, DBAR, Gravely Institute, Palip Stops.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캠핑 도구 같은 거, 캠핑카 같은 거 있는 거 보니까 저 휴양하는 곳인 것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여러분 미국이 제일 어려워요. 미국은요 진짜 표지판이 딱 나오지 않는 이상, 그 지명이 있는 표지판이 나오지 않는 이상 되게 어렵고요. 퍼니처 가구 회사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리고 SCS Used Tired. 마일로 돼 있으니까 미국은 확실한데, 미국이 하도 넓어야 말이죠. 참, 어디일까요? 최선을 다해서 이제 저거 입니다. 식생 같은 걸 보고, 그러니까 나무 같은 걸 보고 추측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화렵수, 거대한 화렵수가 있고, 그러니까 숲이, 그 다음에 완전 남부는 아닌 것 같고요. 그죠? 남부는 거의 쫄창한 숲이 있으니까, 근처에 구규림이 있는 곳일 것 같고, 동북부 지방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와, 이거 예쁘다. 단풍나무도 있고, 이 잔디 관리하려면 장난 아니겠는데요? 와, 멋있다, 그죠? 아주 깨끗한 동네인데요? 잘 사는 동네 같은데? 와이오밍 같은 데인가? 버먼트주일 수도 있고.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찍어야 되는데요. 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미국은요, 이렇게 울창한 숲이 있는 데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여기 아니면 이쪽인데, 서쪽의 숲하고 있죠. 잘 모르겠더라고요. 몬태나인지 미네소타인지 이쪽 좀 찾아볼게요. 아, 저쪽이 뉴저지 이쪽이네요. 아, 동부, 완전 동부네요. 좀 잘못 찍었네요. 아, 자, 어디였냐 여기가. 뉴저지 메릴랜드. 아, 참 어렵습니다. 여기 괜찮죠? 그쵸? 미국이 나오면요, 진짜 거의 찍는 수밖에 없어요. 너무 넓어서. 자, 그 다음은 어디냐. 이거 또 미국인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인 것 같고요. 아, 진짜 황량하네요. 황량. 아까 전처럼 그렇게 되게 많진 않은 것 같고요. 그쵸? 아까 전만. 플레인 머스트 터널. 아까 전만큼 그렇게 숲이 있는 것 같지 않고 굉장히 넓은 개활지인 것 같고요. 그렇죠? 아, 271번 가 도로, 271번 도로. 아,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찍습니다. 찍자. 85. 이걸 어떻게 맞춰요, 그쵸? 300개가 넘는. 아이고, 참. 잭슨빌. 잭슨빌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부대찌개 아닌가요, 잭슨빌? 271번 어떻게 찾습니까? 이거 세인트루이스 아닌데? 아닐 것 같고. 저 위쪽일 것 같은데. 271, 380, 90, 세인트폴, 94, 35. 파고, 이거 여러분이 저기 파고라는 그거 유명하죠. 그 드라마하고 영화. 야, 이거 어떻게 맞춰? 도로로 맞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약간 오클라호마 이런 데도 찍어볼게요. 아, 아이오와였습니다. 아이오와. 이거 여러분, 미국은요 굉장히 넓어요. 여러분, 진짜 넓어요. 아, 진짜, 여러분, 저, 916km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이 한 450km 되지 않나요? 400km 되지 않나요? 그 두 배는, 두 배. 와.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 지도를 펼쳐놓고 구글 지도 같은 걸 보면서 지형 지물 같은 게 어떤 분위기인지를 조금
해놓지 않으면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게임은요, 유난히 역시 미국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스웨덴 사람이 만들었다는데 미국이 많이 나온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자, 네 번째 라운드네, 벌써. 네 번째 라운드입니다. 여기는 딱 보면 어떻습니까? 유럽 같죠? 유럽 같은데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다니고 있으니까 영국은 아니고요. 레이크 플래시드. 올림, 뭐, 레이크라는 말을 쓰네. 영어인데, 그쵸? 영어인데, 아무래도 호텔 같아서, 호텔 같은 데라 그렇게 쓰는 것 같고요. 그쵸? 아니, 좀더못 가네. 호텔 같아서, 이렇게 영어를 쓰고 있는 것 같고, 베스트 웨스턴. 아, 여기 미국인가 보다. 미국인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유럽, 깨끗한 데는 유럽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고, 조금 지저분하면 미국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미국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아, 피터드 파킹, 페이 히어. 또 미국이 나온단 말이지. 또 미국. 여러분, 국기가, 다채로운 국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국기가 있는 곳이, 있는 나라가 그 나라겠죠. 무슨 뭐 대학교인가 스타디움인가 야구장인가 스키장 86 노파킹 86 ATM 미국이네 미국 저 미국 국기가 있고 미국 국기가 있는데 왠지 분위기가 무슨 스키 리조트 산이 있고 그쵸 캐나다 접경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메리칸 와 되게 뭐그막 어디 막막 위에 국기가 막 엄청 다 펄럭펄럭거리고 있네. 저 굉장히 북부인 것 같고요. 미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는 것은 어디와의 국경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캐나다 쪽하고 비슷한 국경 아닐까요? 싶어서 한번 이런데 메인주 이런데 한번 찍어볼게요. 오, 와 비슷했어 비슷했어 여기였어 여기요 그쵸 버먼트주 예쁘다 여기도 그죠 그런데 제 추측이 맞은 것 같아요 캐나다하고 비슷하니까 경계에 있으니까 그쵸 아참 좋았어 칭찬해 칭찬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라운드인데요. 어디가 나올까요? 한번 봅시다. 다 지금 몇 개가 미국이 또 미국이네. 야, 오늘은 뭐 다섯 개가 미국이네.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진짜 여기는 누군가, 나는 어딘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맞춥니까? 이게 황량한데 여러분 이거 어딜까요? 작물이 자라는 거 보니까 저 이거 어디야? 무슨 작물이야? 그것도 밀인가? 여러분, 이런데 표지판을 빨리 찾아야 돼요. 될수 있으면. 야,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진짜. 야, 우리나라에서는 지평선 보기가 좀 쉽지 않죠. 그쵸? 호남 평야에 가나 볼수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데가, 이 장소.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대단한 땅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쵸? 예, 진짜. 뭐, 별거 다 있습니다. 뭐. 아까 전에 울창한 숲도 있고, 뭣도 있고, 그쵸? 도로 번호가 나와 있나 보다. 350번, 350 중. 여러분,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해서 도로를 찾는 게 편해요. 여러분, 캔자스 같은 데일 것 같아요. 덴버, 350, 오클라호마, 댈러스. 350. 텍사스? 산탄티움? 아, 여기는 저거, 산 루이포토시 여기는 저기에요. 저기, 어디지? 네브라스카. 350, 350. 사우스 다코타. 90, 350. 야,
찾겠다. 대충 찍어야 되네. 캔자스? 캔자스? 오클라호마? 댈러스? 350번이었죠? 그냥 350. 3, 35, 35인가? 350, 350. 35W, 댈러스. 좀 이쪽인 것 같기도 하고요. 찍어볼게요, 그냥. 네. 아, 엄청 위기네. 노스 다코타네. 350이 아까 전에, 근데 아까 전에 이게 도로가 진짜 있는 건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29. 도로 번호가 아니네요, 그런 거는. 아까 전에, 그쵸? 야, 여러분, 이렇게 넓어요. 이렇게 넓어. 파고 가까운 데 있구나. 야, 몇 점이나 받았을까요? 잠시만요. 여러분, 미국이에 5개 중에 4개나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나오면 어려워요. 근데 14,256포인트를 받았는데 이 정도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아, 미국이 많이 나오면 진짜 어렵네. 아, 미국 공부해놔야 되겠다, 여러분. 내가 이 게임 잘하려고 공부까지 해야 됩니까, 진짜? 아, 몇 등이나 했나? 350명이었나? 아까 전에 350명 중에 제가 아, 이거는 100등 안에도 못 드나? 2만 1000점. 2만 점이 넘어야 20등 안에 드네요. 18,000점. 내가 몇 점이지? 14,000점이었죠? 야, 50이다 안에도 못 들겠네. 아. 55등 했습니다. 300, 아까 몇 명이었죠? 몇 명 중에? 아, 별로 좋은 성적이 아닌데요? 항상 목표는 15,000점이고, 2만 점 받으면 잘한 건데, 2만 점 받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야, 이거 지금 1등 한 사람 보십시오. 23.5m 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계정이 두 개가 있어서 하나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항상 문제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을 너무 내가 폄하하는 건가? 인간적으로 도저히 맞을 수 없는 점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 재밌게 했네요, 오늘도. 다음에 또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